할렐루야. 그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과 또 이제 린스키에 대한 그 스캔들의 파문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에 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의 사건은 뭐 그냥 전 세계 TV에 전 세계 신문에 다 나왔어요. 참 쪽팔리는 일이죠. 이제 하원 의회에서 탄핵이 통과되어 버렸고 상원 이제 의원에서도 통과가 돼 버린다면은 이제 그는 뭐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힐러리가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불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헝클은 채로 그냥 이불 속에 누워서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크면은 인생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력감을 넘어서 삶의 역겨움과 구토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요, 구토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말로 구토가 멀미나 구역질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심할 때 삶에 그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역겨워지고요. 막 구토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을 혐오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경,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된대. 의욕이 없어요. 살아갈 욕망도 없어요. 이게 심하면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힐러리가 바로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힐러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거든요. 응어리는 언제 생기는 줄 알아서 우리 몸에도 피가 돌다가 고이고 뭉치고 그러면 응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상처가 반복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막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응어리가 되는 거죠. 응어리가. 바로 힐러리가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맺혀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몸이 마비 현상이 와가지고 그냥 역겨움이 생기고 구토 현상이 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인생 자체가 혐오스러워. 뭐 우리말로 말하면 썩을 놈, 연병을 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냥 남편을 향하여. 그런데 이제 그때 친정어머니가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이건 친정어머니만 할 수 있어요. 언니 동생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와서 사랑하는 딸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거라. 나도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만 일어나면 남편이 산다. 네 남편이 살아야 미국도 산다. 너는 미국의 어머니이지 않느냐. 어쩌면 미국 시민들이 내 남편보다 너를 보고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는데 네가 남편을 버리면 미국 시민도 너를 버릴 네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이번에 한 번만 네 남편을 용서해라. 훌륭한 어머니지요. 용서의 마음이 안 생기면 국민들 앞에서 남편을 그냥 용서한 척이라도 해라. 당장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랑의 포즈로 키스를 하고 남편에게 그냥 사랑을 고백하거라. 그러면 미국 시민들도 너를 보고 대통령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네 남편을 지켜줄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아이 내가 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러분 그의 남동생 토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러자 힐러리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머리에 후카시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화려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클린턴이 손을 잡고 그리고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I love you. I love you. 난 그래도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I love you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어떤 놈이 아주 그냥 부인 모르게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시침이 탁 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개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짐승만도 못난 인간아 하면서 남편을 향하여 그냥 인형을 던져본 거야.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아 팍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인형이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이처럼 힐러리가 클린턴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여자분들 이게 참 중요한 거요. 사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거요. 무슨 일 있으면 뭐 친정에 알리고 시댁에 알리고 막 기자들 알리고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니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데 뭐 우리가 벌을 주고 타락을 이 탄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탄핵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힐러리가 나갈 때 아주 친한 사람이 힐러리에게 물어봤대. 영부인님 진짜 클린턴 대통령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셨나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길 뭘 사랑해. 그런 넋 빠진 새끼 나쁜 새끼 바람둥이 새끼 말이야. 사랑하길 뭘 사랑해 새끼. 야거는 제가 뭐 직접 듣지는 않고 우리 연방의원을 세 번이나 하셨던 우리 김창중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창준 양로님 해주신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힐러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응어리가 온전히 풀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이제 힐러리를 만났어요. 힐러리를 만나기 전에 화면으로 봤던 힐러리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의 엄청난 미인이야.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봐보니까 세상에 잔주름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응어리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어리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큰 응어리는 없겠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응어리는 전혀 없지 않을 수는 또 없어요. 응어리가 있어. 과거에 그 응어리가 그냥 잠을 자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이놈들이 뭉치면 이게 문제라니까. 다 있어요. 암세포가 조금씩은 다니는데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딱 그냥 피키슬득을 골기를 해요. 요것이 이제 10만 개 100만 개 모여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초기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암세포가 모이느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냉한 것, 어둡고 쓸쓸하고 여러분 아주 그냥 그 뭡니까 못마땅한 곳 아주 냉기가 있는 곳 여기에 이제 암이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상처가 축적이 되고 그 트라우마가 여러 번 쌓여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응어리. 그리고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서 뭐요 마음의 암덩어리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그만 응어리가 생겨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그때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암덩어리가 생겨서 우리도 모르게 구토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또 그냥 그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지만 불편한 사람끼리 연휴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응어리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응어리 가지고 오신 분들이요 그때그때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암덩어리 인생의 마음의 이 골치 아픈 그 상처덩어리 이거 다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으러 왔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응어리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쌓일 때마다 토설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의 상담 기법에서도 이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빈의자 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무 상처를 줬네요. 그러면 빈의자에다가 빈 아무도 없어.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혼자 그냥 푸념을 다 떠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얼마나 앙칼지인지 저것이 쌈딱이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저거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쫓아내면 옛날에는 쫓아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빈의자에다가 며느리 앉혀놓고 이년아 저년아 욕하고 이런 걸 이제 그 빈의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럼 이제 분노가 카타르시스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머리 욕을 하고 뭐 분념을 하고 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응어리를 풀고 궁극적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 오늘 본문에 다윗이가 토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서도 토설 기도를 하지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죄 지으면 상처가 와요. 근데 이 다윗이는 아무런 척 태어난 척 아무 죄도 안 지은 척 말이죠. 겉으로는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응어리가 막 그 속에서 막 독버섯처럼 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로하기 시작하지요.
다윗이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은 지금요 한센환자가 마음은 지금 뭐 문드러져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신음하고 막 뭐라고 합니까? 뼈가 쇠하였대. 하나님 앞에 토로를 안 하고 토설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와 상처를 토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죄의 손이 밤낮으로 자신의 마음을 눌러대요. 막 이게 스트레스 막 디프러스 막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자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 응어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경과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렸어. 이 사람은 항상 삶에 의욕도 없고 구역질만 나오고 멀미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토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토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즐겁고 환희가 넘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오 응어리진 마음, 상한 마음, 그 한, 그 상처의 암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시편 51편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상한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위선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요를 적시고 심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이 하늘 토해냅니다. 이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진짜 다윗 안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한 맺힌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막 그냥 가득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 자유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시시로 백성들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의 심령을 두어세요. 다윗뿐만이 아니요 한나. 한나는요 죄도 없어. 다윗은 죄라도 지었지만 한나는 죄도 없고 아주 얼마나 의로운 여자인지 몰라.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서 애도 못난 것이라고 말이요. 어이치가 그냥 첩이 와가지고 그냥 종실 부인을 그냥 공격하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한나의 마음이 응어리가 지고 한나의 마음이 막 한이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작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분인나 못된 여자 저 분인나 저 싸가지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저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아마 한나는 그랬을 거예요. 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저 여자가 내 마음에 지금 충격을 줍니다. 지금 임팩트를 줍니다. 저의 마음에 암덩어리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 안에 맺혀 있는 인생의 트라우마 상처 응어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랬을 때 한나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더러운 상처의 암덩어리가 막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응답까지 받고 집에 가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이어서 애를 막 줄줄이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통성기도에 반해서 관상기도 또 명상기도가 유행하는데 이런 기도도 해야죠. 명상. 그래서 제가 이제 고도원 장로님한테 가서 어떻게 명상하느냐 명상 관상 이런 것도 제가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상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토설하는 기도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주로 이제 관상기도 많이 하고 명상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토설하는 기도를 또 무시하는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시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인간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모처럼 뭐 철학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왔더니 막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머리 복잡하시겠다. 저놈의 그 저 통성기도 다 들으려면 얼마나 아이고 힘드냐. 나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나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집에서 잠만 자빠져 잤대요. 그냥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토사라는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는 사람은 이런 토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재간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백암리는 연단의 장서요, 그리고 신앙을 단련시키는 풀무불이었고 용광로였지만 그때 당시는 숨쉬기조차도 버거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암교회 천막교회에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응어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기도 제목 다 알잖아요. 그냥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내가 기도원에 가면 별소리 다 하거든요. 하지만 별놈의 소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목회 성공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서 그냥 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데 그 눈보라 치고 칼바람 부는데 무등산이 떠나가도록 여러 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는 제가 이 동네에 교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무등산의 나무들을 향하여 그 나무들이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고생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소나무, 잡나무들을 향하여 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도 노래를 불러요. 소나무들이요, 우리 잡나무들이요, 노래를 부릅시다 말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사랑해 주 내가 알기로 내 모든 선배의 꿈을 충만하네. 사랑해 주님이야 나의 참된 걱정이 왜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보면요, 내 마음에 착각이 생겨. 막 무등산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에 무등산 들었다 놨다 무등산.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광주 시가지가 환하게 보이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광주시가 내 품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도 지금 뭐 몇십 명 안 된 것이 광주 시민들 그 당시에 뭐 수십만, 60, 70만 됐을 거 아니요? 그런 7, 80만의 광주 시민들이 내 품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암덩어리를 녹아버리고, 예, 모든 토설 기도가 제 마음의 한을 풀어주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꽁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어리가 하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얌전 빼고 뭐 얌전 빼고 아이 나 정말 아니 어떻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와서 노래를 하시면 아무리 경건하신 분들도 아 여러분 우리 놀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만 합니까? 아 좋은 노래잖아요. 첫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좋은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아 그런데 거기서 경건하게 있으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지나치게 경건한 교회 치고 싸움하면 박태기제 싸워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경건해요. 그런데 당이만 하면 싸우는 이유가 어디가? 이거 지금 정서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 응어리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다시 하자고 하는데 가셔보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 다니시면 뭐 어디 가도 뭐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잘해요. 근데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금방 박수 안 칠 거야.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이래 칠 거야, 이렇게 칠 거야. 내가 가서 빨리 쳐요 하면 몰라도. 이런 우리 모두 우리가 다 토로할 때요,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쏟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주께서 알아 두 번째로 응어리가 있었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의 백만장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있는 칼 융을 찾아갔습니다. 밀턴은 어떤 큰 충격 때문에 불면증이 온 거예요. 불면증. 백방으로 찾아가서 치료를 해도 안 돼. 당대의 가장 유명한 칼 융 심리학자를 찾아간 거죠. 융은 자신의 심리학적 지식이나 상담학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보라며 소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수도원 원장께서는 밀턴의 이야기를 듣더니 밀턴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회장님, 무엇이든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물론이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오늘 300번을 외우십시오. 외웠어요. 다음날은 600번을 외우십시오. 또 외웠어요. 다음날은 900번을 외웠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300번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기도문을 6000번을 외우고 있던 어느 날 온몸에 진동의 어떤 그 선물이 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오랜 감옥 끝에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그의 몸에서 말할 수 없는 막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분명히 치유받았어. 그때까지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일을 해요. 뭐 어떤 약이나 의학적 처방을 받은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이제 잠을 잘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 안 오는 날, 뭐 저는 잠 안 오는 날 뭐 일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주기도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밀턴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트라우마 자국에 주님을 모심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 몸에도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겨 그리고 근질근질하잖아요. 이게 잘못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지가 떨어지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딱지 뜨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데카솔이나 소독약 그냥 발라주고 놔두면 새살이 그냥 차올라서 딱지는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상처 자국이 있으면 그냥 주님을 그곳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절대로요 주권자로 모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큰 간판이 있는데 이런 글씨가 있어요. 바로 이 글씨입니다. 여러분요, 임파서블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왼쪽은 뭐냐, 불가능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면은요.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 I와 M자이에 바로 콤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콤마 다른 용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콤마.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개입을 하니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상처, 어려운 불가능의 장애물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주님만 모시면 되는 겁니다. 우울증 속에 주님을 모시세요. 아, 여러분 상처에 주님을 모시세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을 모셔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눌렀던 그 상처, 아픔, 한 덩어리 이거 주님이 다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새살이 차오르게요. 은혜의 새살이 차오릅니다. 축복의 새살이 차오릅니다. 능력의 새살이 차오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 주님, 당신은 진짜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십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나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든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수,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요, 더욱 섬길수록 더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파장을 통해서 상처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아요. 이 상처.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친밀감을 조성해요. 어느 사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류는 비주류끼리 뭉치고 아웃사이드는 아웃사이드끼리 뭉쳐.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진짜 억울하게 국회의원을 3선이나 하셨네. 억울하게, 진짜 내가 들어도 억울하고 법리로 볼 때 억울하고 이 억울하게 엮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잠시 작은 학교 감방을 다녀오신 거죠. 아, 정말 거기를 다녀오셔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중심 있는 정치적 생각을 하는지, 아, 정말 정말 겸손하시고 그렇게 아주 고분고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정치인들끼리도요 감방을 갔다 온 사람끼리 뭉쳐서 개모임을 갖는 걸 봤어요. 서로 모여서 상처를 달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이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군락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계도를 형성해요. 상처도 만난 사람끼리. 그래갖고 좋아요. 그냥 어쩐지 좋아. 어쩐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처도 이렇게 원조가 있어요. 원조. 권지아웸에 가면은 소머리 국밥도 서로 원조라네. 원조. 원조. 할머니 무슨 뭐 할머니 얘기 나오니까 이 참 그 이 그 북한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무장공비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놀래 잡아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벌써 딱 그냥 내리니까 뭐 이 대포집이 아니라 왕대포집이야. 그냥 뭐 가면 잘못하면 대포 터지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뭐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뭐 할머니 뼈다구로 그냥 어떻게 해장국을 해주니, 뭐 거기다가 또 할머니 산채 비빔밥, 뭐 얼마나 산채로 할머니를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네.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표어가 나왔어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여러분도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처를 제일 먼저 전이시킨 원조 상처꾼이 그 집단의 왕초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뭐 아니 뭉칠 수 있는 거죠. 서로 개모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배후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셔서 상처 있는 사람과 일도 하고 같이 친밀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부터 빼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원망의 노예 같이 하지 말고 남 비유하지 말고 여러분
가시부터 빼야 돼요. 가시 가시 가시.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이제부터 제가 집사님의 가시를 빼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니 옛날에 그 갈치나 조기 먹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 목근육에 가시 찔려봐요. 진짜 더럽습니다 여러분. 에? 아 그렇고 막 그냥 그 고등어 뼈건 막 두껍잖아. 이런 거 잘못 먹어놓으면 그냥 오히려 김치를 둘러서 오히려 더 아파버려. 목근육이 찢어져요 그냥.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쫙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그냥 입 벌리세요. 에? 여러분 가시 빼주세요. 가시. 가시 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엉어리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도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과 올바른 관계 성도와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 처치 플랜터가 되고요. 마침내 부족한 종과 함께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적 사역의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에게 늘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던 여인이 있어요. 세상에. 아, 김창진 장로님, 미국에도 막 구타하는 남자가 있나 보더라고요. 많아 봐요. 나는 미국은 안 그런. 아, 이동섭 장로님, 막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태권도 안 가르쳐야 돼. 아무튼요, 이 새끼들. 에? 막 그냥 발차기를 하고 머리채를 잡고 그냥 끌고. 미친 놈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 물론 언어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말로 하세요, 말로. 저처럼 어떻게 이런 인간은 참 안 되죠. 어떻게 마누라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참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자꾸 저하고 문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여 우리 마누라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탁탁 때리니까 우리 아들이 참 신령한 소리를 들더라고.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참 보는 대로 가르치 아무튼 말이야. 그래 하도 구타를 당하고 머리채를 그냥 잡히니까 이 여인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된다. 구타는 습관이다. 헤어져서 살아라. 잠시 별거를 해라. 목사님 말씀대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편지도 하고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매몰차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마지막 부탁한다고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당신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거절하면 나는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자살을 한번 해라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말로 그건 아니고 그냥 속으로만 그랬더니 실제로 몇 주 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참 그러자 여자는 심한 자책감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막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리고 깊은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불길한 삶을 살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이로 인해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슬픔과 걱정 트라우마 모든 응어리를 십자가 앞에 던졌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죄를 토설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십자가 앞에서 달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응어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던 남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부터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세계 성경 연구 지금까지 성경을 연역적으로만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균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균합법적 성경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세계 가장 유명한 성경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 K. 아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저도 가락동 개척 시절에 K. 아더가 강의하는 프리셉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K. 아더를 생각할 때마다 힐러리가 생각이 나요. 힐러리. 힐러리도 친정어머니 위대한 따뜻한 손길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녀가 어떻게 동성애를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성혼을 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적 가치를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는 내때리 크리스찬들도요 다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이동섭 장로님처럼 예.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할 수 동성애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만난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오늘 이 시간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걱정 가득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불렀네 놀라운 서로의 갈보리 놀라운 서름의 칼 영원한 칼이 독수리 세계도 보니까 상처받은 독수리가 있어요. 이 상처받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날개에 낙방한 독수리 적작으로부터 따돌림당한 독수리 못생겼다고 여자가 발로 차버린 거야. 형님 독수리로부터 핥힌 그런 독수리 그들은 자신들처럼 상처가 많은 독수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 우리끼리 그냥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있었던 거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었던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늪빠진 놈들아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야, 나는 어떤 놈인 줄 알아? 내가 상처 하나도 없을 것 같으냐? 이 몸을 봐라. 에?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주면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상흔들, 상처들, 흉터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것은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찔린 거다. 나 쪽팔린다, 쪽팔리다도. 여기저기 상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나도 핥혔다. 나도 형한테 핥혔다. 나도 왕따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해 마음의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많은 줄 알아. 그러니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낳자마자 죽은 새들이란다. 살아있는 새, 나 같은 영웅도 나 같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채봉 씨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얘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새도 그렇거늘 뭐 이런 걸 이제 비화시켜서 쓴 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상처 가장 많은 사람은 저일지도 몰라요. 교회가 상처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나가버려. 그런 사람은 상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 나갔다고 상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오늘 여러분 주차장에 되게 미끄럽습니다. 성질 난다고 팍 밟으면 팍 받아버립니다. 여러분요. 어 예배 좀 늦게 끝났다고 팍 그냥 밟아다가 팍 그냥 밟아버려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상처가 맞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유받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구한테 나가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모든 근심과 염려, 상처 주님 앞에 나가서 토설하면 되는 거요. 토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주님 상처 자국에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은혜 간증하고 사랑을 속삭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응어리를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모든 염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맡겨버리십시다. 아멘. 너의 근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갈고리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응어리 주님은 얼마든지 녹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응어리와 그리고 이 마음의 암덩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덩어리 우리 마음에 있는 한 덩어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응어리 하나님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사라고 토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오. 갈보리 십자가 죄지 아픔도 상처도 기도 제목도 염려도 근심도 그리고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의 덩어리도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